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5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 반쪽짜리 법안 통과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새로 전세를 구하라는 것도 기가 막힌데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됩니까? 하지만 특별법은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24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 높아졌고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겐 해당 액수만큼 최대 10년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기존 전세 대출에 더해 추가 대출을 받도록 지원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장한 거 선구제 후 구상권 이런 건 아예 포함도 안 됐고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국회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에 대해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